service is completely different. 예배 준비됐어요? So are you prepared for this service? 천사가 지금 여러분의 턱 밑에다가 The angels right now 금그릇을 받쳐놓은 것이 눈에 보여요? Are holding up a golden vessel underneath 확실해요? your chin. Can you see this? Are you sure?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And without missing a single 여러분의 thing. 기도 찬송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prayer, 또 감사 헌금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금그릇에 받들려 다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 붓는다 이거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의 대가리에다 갖다가 쏟아 불라고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예배라 그래 What do we call this? We call this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Revelations 8:3 이걸 가리켜 예배라는 거예요. This is what we call service.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거 어디 와서 알았어? But where did you learn it from? 여기 와서 알았지. You learned it from here.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봤자 뻥이요. So up until all of your life. 요걸 모르고 요걸 안 잡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려봤자 무효래니까 무효.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천사들이 내 턱 밑에다가 금그릇을 받쳐놓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 기도가 다 올라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두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화 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인 영적인 심령으로 모든 질병을 싹 고쳐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But even for God, 무슨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Just like a man when he does something,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He does not improvise. He has a plan.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하겠어요? How much the more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시고 Will he not have a plan?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so through his creation, through Adam 이것이 and Eve, 벌써 창세 전에 How will he manage history? 예배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벌써 다 되었다는 This already before the creation, he already planned 신학교 it out. 가면 신학을 배우는데 and if you go to a seminary 신학적 school, 용어로 이것을 신적 작정이라 그래 신적 작정 you learn the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the divine plan in 창세 전에야 창세 전에 so before creation, 창세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아담을 하와를 이렇게 만들고 God already, 노아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I'm going to make Adam and Eve 다 such, 계획을 세워놨다 and Noah as such, God already planned this out.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and if you don't believe Jesus as such, 믿습니까? You are a cult.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예배 나온 거 있죠. Then you come in here to service. 이것도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에 있을까 없을까? Do you think this is all planned beforehand? 여기에 오신 예배 오신 중에 한 사람도 Not even a single person 자기의 힘으로 온 사람 없어요. Came here by their own power.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 날개에 업으시고 There's a Holy Spirit that carried you on his wing.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There is no one 있다 없다. To come to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린 이것도 so 이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다는 거야. This is already planned before the creation.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Why was I born a man? 왜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Why was I born a woman? 이걸요 바꾸면 안 돼요. You must not change this plan. 이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에. This was already inside the plan.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before 인간으로 태어나라. That you're going to be born a man or woman. 어떤 집에 엄마 아빠 밑으로 태어나라. Under a certain household. 이것은 이미 벌써 신적 작정에 다 들어가 있다. That this was already a part of the divine plan.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도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야. Is, even your 이걸 여러분이 today, 인정을 해야 돼요. It is not by your own power that you come here. 성령의 날개를 업으시고 여러분들을 요 자리 예배다 딱 옮겨 놓은 거야. The Holy Spirit carried you on this. 근데 이 계획이 어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요. And dropped you right here. 창세 전에 And even this plan, 이 가문 운동이 일어날 것을 it was not made yesterday.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 이거야. But it was made before the creation. 뭘 하려고? That God will put 예수 you here. 한국 복음 통일하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세 전에 계획했다 이 말이야. God in order to use you already planned this before creation.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 안 해? Should you be thankful to God or not? 감사하지. Yes, you must be thankful. 아멘. 아멘. 지금이 어디 와 있냐 하면은 So where are we right now?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다 지났어. Now all of this creation 다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직전에 와 있는 거야. Has passed and is right before Jesus' second coming.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1.1획도 안 틀리고. Already mankind in history without a single speck of fault. 1.1획도 안 틀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다 진행이 돼. Without a single speck or line missing. 특별히 구약. It's God's plan. 믿습니까? Especially the old. 지금은 때가 다 so right now, 지나고 the time is all past.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왔으니까 And we are right before the Jesus' second coming. 보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벌써 끝에 와 있는 거야. 끝에. We're at the end of Revelations 1, 2, and 3. 라오데기아 교회 시대에 와 있는 거야. At the time of the church in Laodicea. 지나면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왔단 말이야. 여기. Yes, you're right at that moment. 일곱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벌써. The time of the seven churches had already passed. 예서보도 데빌라가 다 지나갔어. 에베소, 스모나, 두아디아, 사데. 이게 다 지나고 지금 라오데기아 마지막 교회 라오데기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요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바로 이어서 뭐 가느냐? 4장으로 가요. 4장은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And then 바로 says,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야. In chapter 4, right into the great tribulation.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 계획을 다 이루었고 And God through the Old Testament 신약, already accomplished his plan. 신약도 계획이 다 이루어졌고 And even the New Testament has now been fulfilled. 이제 말세 지말이야. And now it is right before the end times. 주님 재림 직전에 와 있는 거야. Right before Jesus' second coming. 아멘. 아멘. 지금 현재 라오디기아 교회의 시대에 지금 왔다 이 말이야. Right now we hit the time of the Church of Laodicea. 뭐잖아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And now soon to come, we are going to be lifted up. 요한계시록 4장이 딱 되면 If you hit Revelation chapter 4,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That is the time of Jesus' second coming. Amen.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And last week when I told you 재림을 하면 뭔 일이 일어나? 첫째, What would happen after the second coming? 죽었던 무덤 속에 있는 창조 이후로 아담부터 하와까지 Afterwards, creation started 전체 구원받은 어린 양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those who were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이 일어난다 have received the mercy of Jesus's blood. 그리고 they will 두 번째 부활은 뭐냐 resurrect from their graves.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도 And secondly,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Those who are 산채로 바로 변화가 되는 Without death, they will immediately 산채로 바로 go to 부활체로 된다 이거야 they will immediately be resurrected.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의 최후의 목적은 뭐냐 And that is why God's 새 예루살렘 destination 새 예루살렘. Of all of his plan is 뭐라고요? New Jerusalem It's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은 다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You all enter New Jerusalem 믿습니까? And then you're resurrected for 새의 부활
So follow after me the resurrection 부활, of the sun, resurrection of the moon, 별의 부활, resurrection of the stars, 별과 별의 부활, the stars of stars. 다시 한번 읽어봐요. So 자, let us read this once 15장, again. First Corinthians 15, 41. 40절, 3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같다 다르다 Same for the resurrection of those who are dead. It is the same. 해와 별과 달의 그 밝기가 다른 것처럼 Just like the brightness 죽은 자의 of the 부활도 stars.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때에 resurrection of the dead. So even for you, 한 사람도 똑같이 부활한 사람 없어요. When you resurrect, no one will have the same kind of resurrection. 거, 찬송 한번 하는 거. Having a single service.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부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Saying amen during service or not, you have this comparison with your resurrection. 전체가 다 부활할 때 참조가 되는 거예요. That everything that you do is involved. 이해되시면 아멘. And the outcome of a resurrection. 천사들이요 하늘 나라 가면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책이. And for the angels of the resurrection. 하늘 나라 책이 뭐냐면 하나는 생명책이야. 생명책. What is the book of life? 무슨 책이요? What book is it? 또 하나는 무슨 책이냐면 행위록이야. 행위록. The book of 뭐라고요? Reaction. 생명책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야. What is the book of life? It is the book that has all the names of those who are saved.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Not only those names were saved. 구원받은 사람이 땅에서 땅에서 했던 모든 상급 were saved. 오늘 예배 나온 거 찬송 부르는 거 아멘한 거 기도한 거 singing 이 praise, 모든 singing 것이 amen. 다 생명책에 이름과 더불어 여러분이 한 이 땅에서 상급 줄 것이 다 기록돼 있다 Along 이래요. with your names, all of your ashes that you have done on earth are recorded in the. 행위록은 뭐냐? Whatever the book of actions. 행위록은 지옥 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It has the people who are destined to go to hell.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so those who are not 이 saved, 땅에서 죄진 것 잘못한 것 전체 전체가 다 행위록에 기록돼 있다고 that all of their actions 그러나 are written in 예수 the book of 믿고 구원받고 but if you are saved, 저자가 피를 안 하니까 And except Jesus as your 예수 그리스도의 savior, 보혈의 피 뿌림을 받은 자는 does not know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도 이 세상에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저안져 just like that if you are saved 싹 지워지는 거야 Do you sin afterwards? You accept Jesus or not? All of that sin will be erased. And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Only your good deed remains. Amen.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생명책 행위록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But do the people 몰라요. of the world know? 죽으면 그냥 또 땅속에 가서 없어진 줄 알아요.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book. No,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Do you think that you will just go to hell? 다 사람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You're just going to disappear after your death. But no.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If you look at John 이게 5, 부활도 지옥 가 있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Even those who are destined to go to hell, 내가 한번 다시 will 물어볼게요. resurrect.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 Now let me ask again. Who are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 낙원에 가 있지? The people who believe in Jesus 뭐, right now. 낙원, 천국 뭐 다 좋아요. Paradise, heaven. 야, 갔는데 낙원과 천국은 조금 다르다. 하는 그 나중에 내가 더 설명해 줄게. There's a bit of difference. 하여튼 주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가리라? 낙원에 가리라. Right, Jesus said, you are going to go where? 낙원은 부활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야. Paradise is a place of waiting. 지금 다 낙원에 가 있는 거야. 낙원. For those who are resurrected. 내려오면 주님이 올 때 재림해서 부활하면 has a second coming. 그때 그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새로. Then your salvation shall be complete by going to New Jerusalem. Do you believe in? 그러나 지금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But right now, those who are not believers of Jesus Christ, where are they?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They're on the gate. 음부는 뭐냐? Hades. 이거는 영원한 지옥에 갈 대기소야. That is a waiting place. 음부에 가 있단 말이야. Waiting room for hell. 나사로와 거지 부자 나사로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알죠? Do you know what Jesus said to Lazarus? 그런데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은 다시 이 땅으로 올까 안 올까? But right now, those who are going to go to hell. 안 올 것 같지만요. Do you think they will come back to this earth or not?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요. You might say no to that, but even those who are going to go to hell. 그 사람들은 부활을 할까 안 할까? Will come back, and do you think they will have a resurrection?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Even the resurrection.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But it is probably even better for them to just not resurrect.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 간 사람과 더하기.
지옥 간 사람을 다 끌고 내려오는데 부활의 순서는 달라요. Come here, but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부활을 해요. We have resurrection before we go inside the millennial kingdom. 부활, 지옥 가 있는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부활해요. They resurrect after the millennial kingdom. 그래서 영원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요. And that is why they go inside an eternal kingdom. 이해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부활이 천년이 차이가 나. 천년이 차이가. There is a thousand years of difference 성경. within this resurrection. 자, 24절 읽어봐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거 보세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말씀이 시작.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여기서 쓰다. 이 선은 행위의 good. 선을 말하는 게 아니야. Verse 29 is not 예수 믿는 것을 선이라 그러는 거야. But we call good as 예수 믿는 선을 Jesus. 말하는 거야. It is the good of believing in Jesus. 착한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It is not your good deeds. 예수 about. 믿는 것 자체를 선이라 그러는 거야. The fact that you believe in Jesus is called good.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서 선한 일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건 믿음에 대한 칭의를 말하는 거야. 칭의를. It's not regarded as good. 이해됐어요? Do you believe in this?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게 뭐냐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것을 악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라고 성령이 믿으라고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자기가 예수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해야 돼. 심판에 부활해. So should you have the resurrection of life or condemnation?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경영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If you look at God's historical management, 따라서 생육하라. A man, Adam and Eve. 번성하라. Why in order to have? 충만하라. Fruitful, multiply, and fill the earth. 근데 이게 이제 노아 때 와서 망해버렸어. 노아. Now at the time of Noah, it has totally collapsed. 이게 선악과를 다 처먹어가지고 인간들이 악해져서 싹 쓸어버렸어. And all mankind became evil. So that is why God totally wiped out humanity. 하나님이 노아를 새로 불러냈단 말이야. So God newly called forth Noah.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을 세례를 받았다 그래 세례. So if you go and say the ark, we call you a man. 그 복음의 7대 연합이야. 복음의 7대 연합. A man was baptized. 믿습니까? But what happened there? 그다음에 아브라함 때 와서 또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분리해냈어. They once again corrupted. So God. 다 타락했으니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요 동그라미 쳐놓은 사람들은 다 새로 시작하자는 사람. So let us have a new start. 이삭 때 와가지고 이삭. So now everyone. Whose names 모세. are written, Isaac, Jacob, 아멘. Moses, they all have a new start. 선지자, and 사사. the prophets, and the 그리고 나중에 열두 제자, 예수님 와셔서 이게 전부 다 새로 시작하자는 거야. That they are all names of a new start. 무너지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자 그래. But because every time they 믿습니까? collapse, God wants a new start. Do you believe in this?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 And now all the destination for that is 바로 새 예루살렘 학교야 새 예루살렘 That is the school of New Jerusalem.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데려가려 그래요. God wants to bring them to New Jerusalem. 할렐루야. Amen. Bones. 이 가문 운동은요 잘 들어야 돼요. But this column is moved. 가문 운동은 왜 생겼냐 하면 Why do we have the 하나님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만들어준 거예요. God made this for gospel unification of 믿습니까? Jesus' Korea. Do you believe in this? 이게 목적지라고. That this is our destination.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세 명 막 갈라져 나가지고 저쪽 딴 곳에서 스피가 그런 거 따로 예배하고 하면 돼 안 돼? They hold their own individual service.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의도 자체를. Those men they don't even know the intention of God. 아멘. 아멘. 이거는 정가운 목사를 영웅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This movement is not trying to make me a hero. 정강훈 목사는 개똥이야, 개똥. I am just a piece.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강훈 학교를 왜 만들었냐? But it is not the why did God make this school? For gospel. 이 메시아 학교에서도 딴짓하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Even in the school of Messiah, there are people who drop out.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If you make the ark of Noah, should you go inside or not? 나머지는 딴짓하고 앉았잖아. Other than the eight family members, they did something else. 모든 시대가 딴짓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They dropped out. 아브라함 때도요 보면은. Even at the time of Abraham.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다. But he said, "Let us." 그러면 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The private parts that should they listen to it or not? 이게 바로 세례야 세례. That is what we call baptism. 아브라함이 꽃축구철 자르는 게 그게 세례라고. Abraham circumcision equates to baptism. 할례는 세례의 전승이야 전승. The circumcision is a symbol of baptism. Do you believe this?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이삭 때도 딴짓하면 돼 안 돼? Even during the time of Isaac, you should do something else or not? 항상 보면 대적들이 나타나요. But every single time, each time, there were enemies. 그리고 야곱 때도요. 에서 같은 놈 되면 돼 안 돼? And during the time of Jacob, should you become a man like Esau?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에서 같은 짓을 하면 돼 안 돼? Even they were born as a twin, should you become like Esau? 근데 결국은 어르신들의 말이 맞는 거야. But alas, the senior pastors were correct. 주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대 병원 여기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Pastor David Cho, 내가 그때 강화문 운동 절정으로 할 때 That was the peak of my Gwanghwamun School 누가 전화 시켜서 전화 바꿔가지고 And I got a call from him. 목사님 막내 장로님 있어 조영호 장로님이라고 바꿔가지고 내 아들이라 그래 내 아들. And he calls me my son. 내 아들 정광훈 잘한다 잘한다. And he said my son, 잘한다, Pastor 잘한다, 정광훈, 잘한다. You're doing very well.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And that was his very last words to me. 믿습니까? And he passed away. Do you believe? 그러니까 in this? 나는 내 멘토한테 이해가 안 돼도. So though I do not understand to my mentor. 나는 일단 순종을 하고. I first have obeyed. 이해는 them. 나는 나중에 한다 이 말이에요. And I will probably.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래? Understand later on. Do you also 진짜로? Want to do this? Do you really want to do this?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Just 예수님이 Jesus.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고. But he came to earth and lived for 33 and a half years. 정말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To accomplish his last intention.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About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he went to Jerusalem.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제 십자가가 목적이야. 죽으려고. And now his purpose was for the cross. 십자가 죽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고. To die on the cross. 왔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 So he went to the Garden of Gethsemane. 이제 하나님하고 승부하는 거야. And now 왜? He had.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서는 이것이 겁나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게.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겁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지옥 강하슬 다시 말해서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대로 지옥에 간다 지옥에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옥에 내려간다는 건 지옥 하강설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피 흘려 죽는 것보다가 더 뭐냐면 지옥에 가서 마귀들한테 희롱을 당한단 말이야 예수가 이걸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하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Jesus had his very last challenge. And he said, Father, 아버지요, Father,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if you can, 옮겨주세요. Remove this cup from me. 이 잔을 옮기란 말은 커피잔이 아니에요. 커피잔이 And this cup 아니고. Is not a coffee mug. 이건 변승복 교수가 설명하는 그대로 And as Pastor 옛날에 Pyeongsu 있었던 teaches, 전쟁 문화를 그대로 이용하여 look, 예수님이 전쟁 문화를 통해서 설명한 거야. God applied war history. 전쟁이 일어날 때에 Whenever there's a war, 적군과 아군이 대치를 하고 있어. 그런데 상대방의 군사들은 10분의 1밖에 안 돼. Two sides are in combat. 이쪽은 군대가 100배가 더 많아. And one side 전쟁 had 하나 armies, 많아 100배가 많은 쪽이 이기지. And the other side 그때 had a lot of soldiers.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가 And that is why, that is why. 깨를 쓰는 거야. 깨를. The result is 뭘 쓴다고요? Obvious. And started from 뭐냐면, them. 우리 전쟁 안 하고 항복할게. 우리 다 항복하고 다 한 나라로 합쳐줄게. They use a strategy, a scheme. 그래서 우리가 합쳐주는 기념식을 하자. Saying that we will surrender. 아군과 적군의 대장들끼리 so with, 옆에 참모들끼리 이제 항복 선언을 하기 위하여 만찬을 한다 이게 만찬. They would have a dinner festival together. 만찬을 할 때에 거기다가 이제 차를 이제 차 to form this agreement. 이 술을 한 잔씩 이제 딱 돌리는데 and they would 고 센 적군의 대장을 죽이려고 Hand out a cup. 그 적군의 대장을 죽이는 그 바로 잔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예요 독약을 뭘 타요? Leader, and they put 그러니까 poison 적은 in 군대가 that 큰 군대를 이기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꾀를 so 쓰는 the 거야 minor army too, 그래가지고 이제 뚝 둘러앉아서 when the bigger army, that's 이제 the only 딱 만찬을 하는데 so they would 술을 한잔하는데 그 센 군대 대장 앞에다가 독약을 딱 탔어. And to the 독약을 딱 탔단 말이야. 그럼 독약 먹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적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으면 아해봐. They say, ah. 아 할 때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라 그랬지. Nod your head while saying this. 이해가 됐어? Do you understand this?
그래서 이게 전쟁 문화란 말이야. 적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길 때 하는 것이 바로 잔에다가 독약을 타서 만찬할 때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벌써 이걸 수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군대 대장이 아 틀림없이 요 안에 독약이 들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옆에 사람하고 바꿔버려. 자 바꾼다요. 바꾸면 그 바꾸는 것을 또 계산해서 요게 바꿀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그 잔에다가 거기다가 독약을 진짜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싸움이야. 수싸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남산에 나타나서 다 예수 믿으라 그래버리면 다 구원 받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So he said, Father, 옮겨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So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 예수는 Jesus, human Jesus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잔을 옮기라. 이 잔을 옮겨달라. What he says is, 이제 여기서 한 사람 깨달았어. 이제 아 소리가 나와서 아 소리 한 몇 년만 깨달았어. 아 소리 안 나온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All the others who are not understanding right now. 확실히 이해했어요? Now, did you really understand? 이 잔을 옮기란 말은 커피잔이요 십자가요. This word, remove the cup.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냐고 타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왜? 너가 십자가 안 지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무너져 버려. Because if you do not bear the cross, 너가 십자가에 죽기로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The previous prophecy it will be wrong.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돼 버리잖아. Then I would become a liar.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해서 안 된다. That's why God denied that.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잠자는 제자한테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내 심령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들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아멘.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희들이 시험 들지 말라 이거야. And God says this because even though you are in trial, you must not run away and be put to a trial.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십자가 죽어도 여러분이 실망하면 돼 안 돼? Do you think you will suffer? 하지 말라 이거야. 나 이어서 do not. 계속 예수 한국 복음 운동을 계속 해야지. Continuing after me, you must keep on proceeding on this mission.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부하고 다시 두 번째 가서 승부했어. Of gospel unification, so he went back to the garden and said, 아버지요, Father, 할만 하시거든. If you can, 이 잔을 옮겨주세요. Remove this cup from me. 커피잔이요, 십자가잔이요. Is this a mug cup or a cross?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God said no. 세 번째 다시 또 하나님과 승부한 거야. And once again, the third time, another challenge. 아버지요. Father. 옮겨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Please 안 된다니까. God said, no, 너가 십자가 안 지면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 If you do not bear the cross and all the Bible previously. 그때 주님이 드디어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야. Measure will be wrong, and that is what Jesus.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 때로 되기를 원하나요? Finally let go of his foot and said 뜻을 반납하러 온 예수야. Your will be done and it is Jesus who came down.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뜻을 to return his self-will. 최초로 반납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 All of the original sin of Adam Eve. 믿습니까? Who is the first man to return it is Jesus. 그럼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뜻을 내려놓을래요? So before you do you want 견해를 내려놓을래요? Oh, want to return 의지를 내려놓을래요? Volition, your opinion 진짜요? To the Lord. Do you really want 그런데 this? 뜻을 내려놓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But 대상이. If you want to return yourself, 여러분 다 지금요 다시 한번 해봐. Supposed to be 다 하나님 앞에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을래요? So do you all want 내려놓기 to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o let go. Say amen with your hands up. 내려놓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But if you are to return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You are to return it to someone else.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So for Jesus, you return to God, but now can you see God? You cannot. 대상 앞에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It is towards a certain person, 아멘. Yet you return this.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 So that's why you must listen to this carefully once again. 아담, it is from Adam, 노아, Noah, 아브람, Abraham, 이삭, Isaac, 야곱, Jacob, 모세, Moses, 사사, and the judges, 열두 제자, the 12 disciples. 이 사람들은 다 메시아 학교의 교장 선생님. They are all principals of the school.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사람들은 다 한 시대의 멘토들이야. 멘토. In other words, they are all mentors of their time. 멘토 앞에 뜻을 내려놔야 이것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To the mentor, that is how you return yourself. 이해하시면 아멘. Amen if you understand. 여러분들 다 물어보면 다 하나님 앞에 뜻을 다 내려놓는다 그러지. 누가 내려놓는다 그러지? If I ask everyone, you will say yes. 다 내려놓는다. 그건 쉬우니까. Return it to the Lord. 안 내려놓고도 내려놨다 그러면 그만이니까. Because you can say this out lou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는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당대에 하나님이 세운 멘토 앞에 아브라함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They would have to follow what Abraham wants to say. 할례를 하자는 대로 할례 해야 되는 거야. If he says let us circumcise, then you must.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야. 홍해를 건너 그러면 건너야 되는 거야. 멘토 앞에 뜻을 내려놓는 자가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야. 그럼 이 시대의 멘토는 누구요? 누구? 조용기 목사님, 김종원 목사님 돌아가셨잖아 이제. 돌아가셨어. 내가 조용기 김종원 앞에 내가 뜻을 내려놓는 거 봤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잖아. Live, so 그 여러분들도 정강훈 목사 앞에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 확실해? 두 손 들고 안 해. 됐어 됐어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려. 놀라운 역사 일어나.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7대 연합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대로 뭐냐면 따라서 탄생의 연합. First off, the unity of birth. 이제 다시 설명 안 할게요. I won't explain 두 번째 again. 고난의 연합. Secondly, the unity of suffering. 세 번째 따라서 죽음의 연합. The unity of death. 죽음의 연합까지 했다 이 말이야. We have seen till this point. Is this amen? 오늘은 네 번째로 뭐냐? 드디어 And the fourth is, 이거 세 개만 하면 나머지는 다 시온의 대로요. If you do these first three, then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야, 세 가지. 다시 해봐요. 탄생의 연합. Unity of birth, 고난의 연합, unity of suffering, 죽음의 연합, unity of death. 여기까지가 힘들어. Till that point, I will start from that one. 연합이야, 승천의 연합. The unity of ascension. 무슨 연합이요? Unity of ascension.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뒤에 예수님이 승천했어 안 했어? And after his resurrection, did he ascend?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로 계시다가 For 40 days he was in his resurrection stage.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을 하셨다. And if you look at Acts 1, it says 데오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Starting from when I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That I record the days of ascension.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To whom he also presented himself alive. 아멘. 그래서 500명을 모아놓고 주님이 so 하늘나라로 승천을 이제 하시는데 to그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He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Hallelujah. Amen.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so right before 유언을 his 하면서 그래서 오직 said,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that the Holy 너희가 Spirit, 권능을 받고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And you shall be witnesses to me in Jerusalem, Hallelujah. in Judea, and Samaria. 그런데 이것을 왜 승천의 연합이라고 하느냐? 내가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을 불려갔어요. 6개월을 정강훈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주 특이하다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루는 요거는 성경이 어떻게 보여? 요거는 어떻게 보여? 쭉 얘기하다가 사도행전 1장이 됐어. 사도행전 1장 이제 읽은 성경이야. 데오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 행하심의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것을 이제 딱 조영기 목사님이 딱 성경을 펴놓고 영혼은 어떻게 보이냐? Opening up this passage, he said, "What do you think of this?" 이렇게 말했어. And I said, 이거는 주님의 승천의 연합으로 보입니다. I see this as the unity of ascension of Jesus.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말으라니까. You must not look down on me. 내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성경 때문에 내가 여섯 분을 불려갔어요. 여섯 분을. 할렐루야. For the Bible, I was called to pass the David Church 6 times. 아는 거야, 나를. And because he's the master of all spiritual realms, he already noticed me.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so 이것은 승천의 연합인데 this is a unity of ascension. 그게 왜 승천의 연합으로 보이냐? Why do you see this as unity of ascension? And I told him back.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500명을 모아놓고 하늘나라로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and as he was ascending to heaven, 이게 여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놀라는 거야.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예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구약 성막 잘 보란 말이요. 잘 보라고 정기 목사님이 기절 초풍한 내용이야.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있다면 성막. That there is a tabernacle 성막, in the Old Testament. 없어요? Is there a tabernacle or not? 성막 도표 한번 보여줘 봐. 성막 Let 도표. Let us look at the diagram of the tabernacle. 보란 말이야. 자, 성막 도표를 보란 말이야. 따라다 바깥마당. The outer courtyard. 마당 따라서 번제단. And then 다시요. 물두멍.
The altar of burnt offering. 그다음에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요. And the bronze water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And you go into the holy place. 이 두 가지가 거쳐야 성소의 문이 열려요. Going through these two passages, you can open up 떡상, the holy place and the jihad. The table of shewbread and the golden lampstand. 그다음에 분향단. 분향단까지 세 개를 통과하면 the altar of incense. 마지막 문이 열려요. 뭐냐? 지성소의 문이 열려.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느냐면 법궤가 들어가. The ark of the covenant. 아멘. 아멘. 다시 주먹 쳐. So once again, it's all bump our fist. 다 옆에. 너 오늘 참 잘했다. And say to another, you're so very well here today.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 승천의 연합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Because you must properly listen to the unity of ascension.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막 바깥에서 the high priest at the outer courtyard.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왔어. There will be numerous people gathered. 몰려오는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접수를 받아요. And they will take registers. Why are you here? 나는요 애를 못 낳아서 왔어요. I cannot bear a child. That's why I come to visit. 한나처럼요 결혼한 지 10년 돼도 애가 안 나와요. Just like Hannah, even 그래. Though I am married for 10 years, I cannot have a child. 너는 왜 왔냐? Why are you here? 우리는요 농사를 짓는데요 시간이 되기 전에 과일이 다 떨어져 없어 흉년이 들어요. 그래. We're growing a crop, but there's a full sun. 인생의 무거운 모든 애환을 제사장들이 다 접수를 받아요. Burdens of your life. The high priest would take these registrations. 이해했어요? You must listen carefully. Do you understand? 받아서 and taking this registration, 첫 번째 커튼을 열어요. They would open up the first curtain. 세마포 휘장을 딱 열고 이제 제사장이 바깥에 10만 명이 모인 사람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무거운 짐을 다 접수받아서 세마포에 휘장을 딱 제끼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깥에 10만 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세마포 천이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반을 살면서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여기까지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500명 모아놓고 하늘 승천할 때에 구름이 어떻게 됐다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모든 문제를 다 접수받아서 성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세마포 휘장이 닦이는 것 같이 그 구름이 바로 세마포 휘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설명을 했더니 이들 초풍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을 내가 닦아대서 8장을 대고 장래의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그림자라고. That all things are going to happen is just Hallelujah. a shadow. 그래서 보시라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오순절이요, 오순절. 뭐라고요? Pentecost.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열흘 후에 이루어졌어요. 열흘 후에. 10 days after his ascension, there was the Pentecost. 열흘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If you look at Acts 120 1. 문도들이 예? 그때 오순절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 500명이에요. 500명. 승천할 때 하늘을 가리워 구름이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무식한 자식들아 교육부 혜택을 못 받은 가방끈이 짧은 놈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비속어야 비속어. This is a defamation. 천사도 비속어를 써요. Even a angel. 갈릴리 사람들아. Use defamation.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And he said, people of Galilee. 너희 보는 데서 승천하여 가신 이 예수는 Why do you stand gazing up to heaven?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다. The same Jesus was taken up will come back. 더 이상 하늘 쳐다보지 말고 You must no longer gaze.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약속한 사도행전 1장 4절 아멘. It is what was promised in Acts 1:4. 성령 세례를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천사들이 설명하니까 That is what the angels said. 이제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네. 그래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모여서 처음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 500명. 몇 명이라고요? 그런데 열흘이 지난 동안에 하나하나씩 떨어졌어. 왜? 기다려봤자 성령 세례가 안 오거든. Waited, no 안 오니까 하나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So they started to drop out. 근데 열흘 만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왔어.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 그래. The festival of the Jews 유대인의 7대 명절인 오순절이 오게 된 거야. 오순절이 딱 왔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And then suddenly the heavenly doors 오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바로 이 사건. And this event that is happening 천사들이 right now 하늘에 불을 담아다가 the angels put fire in the golden vessel 대가리 위에 다 갖다 쏟아 부어 poured it up upon every person's head. 그랬더니 막 방언이 터지는데 And they started to speak in tongues.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So new manifestation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오늘도 방언이 터질지어다. For you today, let you speak 천사들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Receive the fire of the angels.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That they were all full of the Holy Spirit. 그때 받은 사람이 120문도야. And at that moment, there was 120 disciples. Do you believe this? 120문도에 의하여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로마가 From those 120 문도의 성령 세례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니까요. Because of the Holy Spirit, 로마가 기독교인이 되버렸다니까. That Rome was turned into a Christian nation. 오늘 오신 여러분도 성령 세례 세게 받으라고. So if for you, you must receive the Holy Spirit. 북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And then North Korea can collapse. 대한민국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And South Korea as well.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We can go to gospel unification. 이것은 오직 성령 세례의 힘인 것이야. This is only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120 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And because 120 received the Holy Spirit's baptism. 500명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에? 집에 갔다 와 보니까 아이 세상에 성령 세례가 왔네. Returning back from their house. 와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네. 이제 really 난리가 realized. 났어. So there was a baptism of the Holy Spirit. 내가 조금만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And they were suddenly concerned and saying, 나도 성령 세례 받을 텐데. 아이고 원통해라 원통해라. One more day.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약속한 500명들이 하나 하나씩 돌아와서 야야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왔단다 왔단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봐요 이 약속이 임했다 이거야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렇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교회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And this is not automatically imparted to you. 이 공부는요 홍동명한테 새로 공부를 해야 돼. In this study, you must be educated 아멘. once again from Pastor 홍동명. 홍동명한테 새로 공부를 해야 돼. You must learn this again. 내가 홍동명 목사님 교회 40년 전에 붕회하러 갔다가 It's 40 years ago I went to his church. 세상에 강사하고 본교회 목사님 홍동명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 For a revival seminar, and 왜? I had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수요일 날 설교했더니 Why? Because on a Sunday service,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지 왜 또 받냐고 해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하고요 But then he said, 거의 15년 동안 원수가 되어버렸어 홍동명하고 그러다가야 홍동명이는 하도 깐깐하니까요 so because of this difference in opinions, 하나님이 직접 성령세를 때려버렸어 And then later on, God immediately gave him the baptism 이거 공부는 여러분이 홍동명한테 따로 하란 말이야 따로 And you can be educated 교회에 by 나와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 그게 성령세가 아니요 성령세는 따로 받는 거예요 따로 구약에도 이미 벌써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도 뭐가 나타나냐면 구약에 이제 번제 첫 번째 제사지 이거는 구원의 제사의 속죄의 제사 그 다음에 소제 있지 소제 소제는 가루를 가지고 밀을 빻아서 가루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붓는데 두 번 부어요 두 번 처음에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기 위하여 찐득찐득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도 구원은 받아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본철에다가 뜨거운 데다가 돌에다 올려놓고 그 떡을 다시 구울 때 두 번째 흥건하게 어노인팅 두 번째 기름을 다시 한번 세게 흥건하게 확 부어버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벌써 예표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그래도 구원을 받아 그러나 그 구원은요 부끄러운 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살면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맞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오니까 그거보다가 더 기뻐하니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리고 구원도 이루어졌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지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 세례를 새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야. 성령 세례 세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순절 날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 있죠. 이 모든 기적은 다 주님의 승천의 연합이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병든 자들이 그림자만 비춰도 다 나. So now look, if Peter just passes by, even just like touching his shadow,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보고. 나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He said in Jesus' name.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아니었어? And did he walk or not? Did he rise or not? 도루가가 죽어서 시체 장례식 하려고 다 씻어서 다락에다 올려놨는데 도루가 다비다 이름이 두 가지야. 다비다 도루가 그때 베드로를 데려왔어. 베드로가 딱 시체 앞에 딱 앉아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도루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가부가 살아서 죽었어. 일어났지. 이와 같은 사도적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런 능력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접수를 다 받아서 성막의 문을 열고 They get registered on all people's issues, and they open the doors. 같으면 하늘에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That is just like the cloud. 그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내가 설명했죠. Hiding Jesus out of people.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and the high priest.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 지나고 두 번째 휘장을 열어. 그러면 성소가 나와. 성소 안에 가면 이제 떡상, 촛대, 분향단을 딱 만나. 분향단을 딱 들여서. 향기를 피웠을 때 이 향이 위로 올라가면 지금까지 왔던 과정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향이 안 올라가고 땅으로 깔렸다 그러면 제사장 너가 물두멍에서 물을 덜 씻었든지 번제단에서 제사가 틀렸든지 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향기가 안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오면 너가 들어오는 과정이 틀렸다 이 말이요. 근데 향기가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향기를 피웠는데 안 올라간 뒤에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 바로 죽어버려. 제사장이 바로 죽어버려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향기가 올라간 뒤에 제사장이 문을 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는요 이거는 천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This holy place. 제일 바깥에만 세마포 천으로 돼 있고 이거는요 박스로 돼 있어. 박스로. This is just like a box. 이거는 전부 다 조각목 나무로 짜진 나무로 이렇게 딱 각으로 Nothing can enter 거기다 inside 빗장까지 of it. 딱 질러놔가지고 나무로 딱 돼 지새끼 한 마리도 못 Made 들어가. Of wood. 바람 하나도 못 들어가요. Not 그 위에다 또 계단의 wind. 장막으로 물개 가죽으로 완전히 덮어놨기 때문에요. 그렇지 봐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That is how it is made. 이게 전부 나무로 박스로 딱 짜고 여기다 빗장을 네 개 딱 질러놨다고. And before leather pieces. 이거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안 흔들려. So even there's a wind, do you think this will shake?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Nothing will shake. 이게 this. 전부 다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말하는 거야. That is all talking about your process 아멘. Of faith. Amen. 그러니까 신앙도 성소의 신앙이 있고 마당의 so 신앙이 faith, 있고 바깥의 마당의 신앙이 있고. 제일 깊은 곳이 뭐냐면 마지막 칸이지요. 천사들의 그림이 걸린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 들어가면 조용해. 땅보다 법궤 하나만 있어. 법궤. 자, 법궤 한번 보여줘봐요. 법궤 한번 보여주라고. 법궤가 딱 나타난대. 법궤. 그렇지 이거 나타나. 자, 이게 법궤란 말이야. 법궤 나타나는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불빛어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이 법궤는 양쪽 천사가 그룹 천사가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그룹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Come down to earth. 사람을 만나려고. In order to meet humans.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요. And that is the image, 이게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가운데서 여기저기 빛이 나지. Out,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양쪽 그룹 사이에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so 거예요. So where's God in between the terms? There's where I'm.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so 이거 보여요?
Can you see this image? 여기 영상으로 보여? Can you see this image? 그 들어가서 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Where the bride shines. 그럼 제사장이 가서 숨도 right 못 쉬어. And the high priest cannot 이제 even 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여. 지금 바깥에서 10만 명의 백성들이 Lord, right now there's 100,000 people. 모든 문제를 가지고 with all of their 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좀 대화 좀 해달라고 and they want to have a conversation 나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through me.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and I went through all 이제 these processes 왔습니다. To send their 그러니 issues 밖에 to 있는 저 백성들의 인생의 애환의 문제를 so all of their 개인, 가정, 사업, 자녀 business, 모든 문제를 children, family, 해결해 달라고 제사장이 여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여기 빛 속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하고 제사장이 소근소근소근 대화를 소근소근 대화를 하는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깥 마당에 서 있는 10만 명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어머머머 병이 났다 병이 갑자기 왜 병이 막 나기 시작하느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나 여기 서 있기만 한데 왜 갑자기 기쁨이 내려와서 나 여기 기쁜 거 처음 봤어 I've never been 이것이 happier. 전부 다 뭐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하는 능력이요 That this is all the power 아멘 of the high priest 이것을 지금 주님이 God.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And right now Jesus 여러분과 right 나를 위해서 God. 주님이 지금 바로 소곤소곤 하고 있다는 For 거예요 소곤소곤 하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라 나타나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 so 표적 죽은 사람이 gods,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능력은 승천의 능력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소근소근소근 예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또.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같은 내용이요 This is all talking 그다음 마지막 성경 thing. 히브리 4장 제 몇 절이냐면 14절부터 읽어봐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렇지.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15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야 you are here right now.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right now, 하나님하고 둘이 소근소근소근 해준다 이거야 소근소근 하는 그 능력이 지금 여기 현장에 떨어진다 이거야 병든 자는 싹 낫는 거야 이제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풀어지는 거야 이걸 가르쳐 승천의 연합이라 그러는 승천의 이해됐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And you must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right now,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sitting at the right throne of God, he is 각각이야 각각 out, 통으로 강훈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이야 각각 If you look at John 10, 각각 he calls 각각 you one by 어? One.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누구 so 어느 교회 so, 누구 so 이름을 so 각각 there. 불러내요 They call, he 1대1로 여러분을 you. 위하여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해준다는 And one by one, God just intercessory prayer for you. Do you believe 성령을 this? 받아야 돼요. That you must receive the Holy Spirit. 이 모든 승천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집행이 되는 거예요. This can only be...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Lord, now we're going to see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right? 우리 주님이 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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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At the right hand, you're whispering for us.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That you call us one by one.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성령 세례입니다. And the first instance to happen was the baptism.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Now pour your fire over us. 한 사람도 빠짐없이. Without missing a single person.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Lord, captivate us with your Holy Spirit. 주세요. And let it receive your power. 주여 성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병든 자를 싹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개인, 가정,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까지 이끄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가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참여한 세계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준비됐어요? 천사가 여러분의 턱 밑에 금그릇을 받쳐놓은 것이 보여요? Putting a golden vessel right underneath your chin.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물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의 금그릇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다 쏟아 부으면 그 빈 그릇에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의 대가리에다 갖다 쏟아 부으려고. 준비됐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믿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다운 모든 성도들 모든 병을 싹 고쳐주세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He never improvises. 계획을 세워 산다. He always sets a plan before. 그러니까 이 계획은 언제 하나님이 세웠느냐? So when did God make this plan?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야. 창세 전에. If you look at Ephesians 1, it says before creation. 창세기 1장 말고 창세기 1장 전에. But before Genesis chapter 1, before the creation of all things, God already set a plan.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How did He set this plan?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를 알려면 the plan of God, if you want to know how it was made,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You can know it by looking at the past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거다. 이거야. That is how proceeds in the plan. 1.1획도 that He made and without 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one jot or tittle missing,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Even a sparrow falling down.
1.1헥토 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Even a sparrow falling down is just a coincidence.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야. And his governance that this 그렇다면 is created.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that even you being born as a man, 엄마 아빠가 사랑 놀이하다가 실수로 태어났을까? That your parents made love. Do you think you were made 이거, by mistake? 이거 반응이 또 시원찮네. You're not responding much. 엄마 아빠가 저녁에 사랑 놀이하다가 실수로 여러분이 태어났을까? Made love and do you think you're made by a mistake? 아니지. No, it's not. 이거는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딱 잡아놨다 이거야. Your birth was also a part of God's plan before creation.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에 짜놨다 이거예요. And God also planned for 그러나 God's 이제 plan. 우리가 뭐 인생이 살 거 다 살았는데 지나간 거 후회할 필요 없고 but no need to regret about 우리는 your past. 하나님의 이 계획을 뻥 뚫어내야 돼. But we must pierce through God's plan. 나머지 생에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That the remainder of your life must not be regret. 그 중에 제일 큰 주제가 뭐냐? And regret. And 예수 한국 그다음 뭐야? That is gospel unification of Jesus Korea. 내가 남은 생애 마지막 주제란 말이요. That is our very last mission. 이 주제를 하나님과 통일을 시키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In coherence with God's topic, 형통함이 일어날지어다. And have mass. 하나님은 처음에 God at first. 아담 왕국을 만드셨어. 아담 왕국. Made the kingdom of Adam. 무슨 왕국이요? Made the kingdom of Adam. 그 다음에 노아예 노아. 다섯 사람 노아. And then Noah. 다시 아브라함. And then Abraham. 다시 이삭. And then Isaac. 다시 야곱. And Jacob. 야곱. 다시 모세. And Moses. 다시 선지자. And the prophets. 하나님께 계획을 짜놨어. That is what's God. 왜 이런 계획을 짰느냐? What was inside God's plan? 아담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But why so? Do you think Adam was made by coincidence? No, not even Noah. 뭐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왕국을 세운 이유는 by each period he set this kingdom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 구원시켰어. Everyone who were born as a human 마지막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God wants to save them and to the last 아멘. Destination of his New Jerusalem. 거기에 데리고 가려고 God wants to put them there. 하나님이 시대 시대별로 and 학교를 that's why God, 세웠다 이거야. By each time set up these 교과서는 academies. 뭐냐? 교과서는 성경인데 the textbooks they used was Bible. 성경의 전체 요약은 뭐냐? 그리스도야. What is the entirety 그리스도. Of the Bible? That is Christ.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If you summarize all the topics of the Bible, it is the Christ.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교장 선생님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 So what is the 요한계시록 21장이요. God's salvation plan that is 새 예루살렘. Revelation 21:1 that is New Jerusalem. Do you believe it? 21장 다시 읽어봐요. So Revelation 21:1 시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요. 창조의 목적지요. His 섭리의 목적이요 통치의 목적이요 오늘까지 인류 역사를 운행해온 최후의 목적지가 요한계시록 21장이다 이 말이야. He operated history for this school.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어디 이해된 사람은 아멘 해봐.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요한계시록 21장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고. The Revelation 21 is the goal. The destination of God's plan. 그럼 21장 1절부터 읽어봐요. 세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이 머지않아 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And that day it will soon come to you.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 역사를 도표를 한번 보시면 if you look at the past history and its diagram. 저 그림표 보시면 let's look at this 이거는 image. 이제 여기 보여요? So can you see this image? 지나간 역사는 창조 시대 이제 다 족장 시대 the history that has gone by. 다 사사 시대 다 지나갔어. We see the clans. 이제는 바로 and the judges.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and right now it's right 바로 before Jesus' second coming. 있잖아. 요한계시록 2장 3장. That we see 일곱 교회 있죠?
Revelations the seven churches of the golden lampstand.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왔다고. And among those times you're at the time of the church of Laodicea. 전 세계 교회가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 있잖아 지금. So right now all the churches in the whole world.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They're like Laodicea, not hot, nor cold.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They seem like Christians and they don't seem like Christians. And if they're busy, they don't go to church. 이러니까 지금요 이제 말세 지말이 왔다 이거야. And because of that, that is why we're at the end times.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And that's why God, in order to make you the bride of Christ. 이게 전부 다 신부학교, 신부학교. This is all academy to make a bride. 아담학교. So follow after me, the academy of Adam. 아브라함학교. Noah, Abraham.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신부학교라고. That this is all a bridal academy of Jesus.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부터 살고 애 낳고 결혼한 거 이거는요 예행 연습이야, 예행 연습. And have kids, and you live your life. That is all a rehearsal. 내가 결혼 준비할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I always say this when I officiate a wedding. 지금 너희들이 결혼하는 거 이거는 예행 연습이야. Your wed life right now, this is just a rehearsal. 결혼은 어디냐? 어린 양의 신부. That your true wedding is a wedding.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You enter the lamb's ceremony. 아멘.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Why? Because God's destination is towards the lamb's wedding ceremony.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라 그래, 신부. To make you the bride of Christ. 이해되시면 아멘. Do you understand?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주여. Follow after me.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학교에 가서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거야. The bride of 주님이 지금 오는 것을 조금씩 지금 연기시켜 놓는 건 왜냐? And that's why God is slowly delaying it coming back because of you. 여러분들이 아직 신부 준비가 덜 돼 가지고. Because you're not prepared to become a bride yet. 주님이 조금 날짜를 지금 연기시켜 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시간이 없어. But now he can no longer delay it. 빨리 이제 주님이 올 때가 됐다 이거야. Now is the time for his advent. 세계 정세를 보면 몰라? Can't you see by looking at how the world is going? You can already know that this is the time for his advent. 빨리 오늘도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아 가지고. So even today you must receive the fire of Jesus' abundance. So right before Jesus' second coming, that we achieve 복음 통일해서 저 back to the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한번 전하고 세계 제1의 선교 국가가 한번 되어 봐야 되니까 and become the number one country of evangelism. 아멘. 아멘. 원수 마귀 사탄은요 that the enemy devil Satan 100%를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There's a lot of 주로 그게 이슬람이 이슬람. That he has total control. 그러나 over. That 우리의 자존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의 어느 한 나라도 100%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 없어? Do you think he has a country that he has 100% governance of? 옛날에 한 시대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독일, 그리고 저 영국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체를 통치한 때가 있었다 이거야. There was a time when Jesus took full control over those countries. 1930년도에 예수님이 Even in America, 전체를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어. There was a time when God took full control. 내가 미국 공회 가서 1930년도에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When I heard about the stories of the 30s. 교회와 학교 That the church and the school and the church and the government. 이게 선 자체가 다 무너졌다. They had reason between. 그러니까 학교 가도 학교가 교회예요. So even the church was. 수업 시간에 다 주기도문 하고. The school was a church. 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 They recite the Lord's prayer. 수업을 시작하고 할렐루야. And pray before class time. 세상 정부도요 전부 교회예요 교회. And even the world's government is all church. 지금은 다 무너졌어. They had a period of such, but now they've fallen down. 이제 지금 유일한 희망은. And now the only hope lies in. 요 광화문 교회 하나밖에 없어. The church of Gwanghwamun.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that we must all rise at once.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순교자의 정신으로 일어나 가지고 that we must rise with the spirit of martyrdom. 우리가 마지막 일을 한번 해 보고 that we must accomplish this last mission. 주님 나라에 가야겠다 이거야. And then go to the kingdom of the Lord.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동의하시면 아멘. Then say amen.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경영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so if you look closely at the historical management, 결국은 이게 다 메시아 학교야, 메시아 학교. 무슨 학교요? A school of Messiah.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개를 연합을 시키려 그래. 첫째, 탄생의 연합. Number one is the unity of birth. 설명 안 해도 되겠지? So do I have to explain 둘째, further? 둘째, 고난의 연합. Secondly, the unity of suffering. 설명 안 해도 되겠지? Do I need to explain further? 셋째,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연합. The third unity of death. 아멘. 아멘. 넷째, 뭐야? 부활의 연합. Unity of resurrection. 다섯째, 뭐야? The fifth. 승천의 연합. Unity of ascension.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And 무슨 today, 연합이요? Following after last week's sermon. 재림의 연합. 재림의 연합. It's a unity of the second coming.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짜져 있다 이 말이야. And that is how God's Bible is planned.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연합 속으로 So today you must all coincide the second coming. That you must be combined as one. Hallelujah. Amen. 그래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 That is how we can become proprietors of New Jerusalem. 어린 양의 신부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 이거야. That you can become the bride. 일곱 개를 연합해야 돼. The Lamb's wedding ceremony. 오늘은 재림의 연합, 재림의 연합. These seven unities.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다니엘 시대, 다니엘 시대. 무슨 시대요? At the time of Daniel.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That he was taken captive to 그때 Babylon.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단 말이야. And at the moment, King Nebuchadnezzar had a dream. 큰 동상을 봤다. 동상. And he saw a big statue. 뭘 봤어요? He saw a big statue. 동상을 봤는데 이 동상 잘 보란 말이야. 따서 머리는 and the head 금이요. Was made of gold. 가슴은 the chest 은이요. Was made of silver. 배는 the stomach 노시요. Was made of bronze. 두 다리는 the two legs 철이요. Were made of steel. 발가락은 and the ten 열 개요. And there were ten toes. 그때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And at the moment there 돌, came 돌 내려왔지. Down a stone from heaven. 돌이 내려오더니 동상 전체를 다 부셔버리고 And it crushed the whole statue. 동상이 다 가루가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And that stone that came down from heaven 세상을 다 덮었다 이거야. It started to expand and grow bigger and covered the whole universe.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so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박사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박사들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꿈을 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야, 내가 꿈 내용을 먼저 말하면 니들이 둘러댈라 그랬지. 아,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방 왕치고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안 돼. 너희들이 해석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꾼 내용부터 I didn't ask for interpretations, but start from the content, which was the head was made of gold, the chest of silver, The stomach was made of bronze. The legs were made of steel. 발가락은 the toes. 몇 개요? There were ten toes.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And at the moment, a stone came down from God. 내려왔단 말이야. And crushed that statue. 이거부터 먼저 너희들이 말해보라. Starting from the content of my dream, you must tell me. 그러면 너희들의 해석을 믿겠다 이거야. Then later, very quick and genius. 그랬더니 박사들이 대들기를 왕이여. 역대 왕 중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Rebelled against him, saying, "What do you mean?" 꿈을 꾼 내용을 말씀하고 해석을 말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And then we shall interpret it for you. 군대장관 아리오 일로 와, 다 잡아. And then he called Darius. 다 처형해. And put them to an exile. 그래서 다 처형하는데 숫자를 세 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 세우니까. So they counted them one by one. 여기 보니까 네 마리가 빠졌네. But there were four persons missing from that list. 다니엘 따서 다니엘. Of doctors, that was Daniel, Shadrach, Meshach, Meshach, Abednego. Abednego.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왔어. 와서 물었어. 왜 이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했냐? 야,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다고 난리 And Daniel did not know what was going on, so he asked. 그때 다니엘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And at the moment, Daniel, with his faith,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세요. King. 내가 그 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And I shall tell him what his dream was.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꿈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But till that moment, did Daniel know the content of the dream or not? 하루라도 더 살려면 칠러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He did not, but if he were to live, before I die. 그래서 왕 앞으로 데려갔어. So he was brought before the king. 그래, 너가 이걸 해석을 알겠냐? And he asked Daniel, do you know this interpretation? 기회만 주시면 And Daniel said, if you just 내가 give me 해석을 one night 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석 말고 said,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꾼 내용부터 말을 하겠냐. I don't need any interpretation. You must tell 당근이지요. me the content 당근. And Daniel said, of course I will do that. 뭐라고? He said, of course. 그러니까 하룻밤만 기회를 줘. 그래 so 좋다. Give me just one night. 내가 하루는 참을 수 있어. Your Highness, and he said, okay. 그래가지고 다니엘이가 집에 돌아와서 so Daniel would turn back to his house.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네고한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했어. And called his three friends. 야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제. And he said, 저녁에 잠자지 말고 철학기도 해, 철학기도. Don't sleep tonight, but you must have a king had a dream.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And I must find out what the content of the dream is. 말고 철학기도 하라. So tonight, do not sleep, but have an overnight prayer for me. 철학기도 다시 한번 해야 돼. So even for 광화문, we must have an overnight 아멘. prayer one day. Amen. 철학기도 할 테니 그때 올래요? Then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is overnight prayer? 진짜로? Do you really want to? 밤새도록 철학기도 한번 해야 돼. That we must pray all night. 옛날에 5년 전에 철학기도 한번 했잖아. A long time ago, 5 years ago, we had overnight prayer.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And through that, Yoon-suk-yeol became the president. Amen. 기도하는데 드디어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과 똑같은 꿈이 꾸어진 거야. So they prayed and they had the same dream as King Nebuchadnezzar dreamt. 금이요. The head 가슴은 was made of gold. 은이요. The chest of silver. 배는 the stomach 노시요. was made of bronze. 다리는 the legs 철이요. they were made of steel. 발가락은
몇 개요? And at 10 toes.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And at the moment a stone fell down from God. 그리고 다니엘에는 플러스 알파로 뭐냐? And Daniel also received. 다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Additional interpretation as well.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아침에 다니엘이가 늠름하여 갔어요. 왕이여. In the morning, Daniel visited the king and said, "Your Highness." 잘 주무셨습니까? Did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그래. And he said, 내가 yes, 꿈을 꾼 내용부터 알았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말해봐라. 어젯밤에 왕이 큰 동상의 꿈을 꿨지요? 머리는 금이지요? It was made of gold, right? 진짜 아네? Oh, you really know. 가슴은 은이죠? 진짜 아네? Oh, he really knows. 배는 노스로 돼 있죠? And the stomach was made of bronze, correct? 됐어, 그만해, 그만. There's no need to go further. 해석을 말이 해서. Just give me my interpretation quickly. 예, 성질 머리가 이렇게 급해요, 왕이 돼가지고. You're way too quick. 끝까지 다 듣고 해석을 들으려니까. You must wait for all the mind. 칼자루를 거꾸로 잡았어. Explanation: The tables have now turned. 이제 이 시대의 광화문이 칼자루를 right now, 거꾸로 잡았어. 광화문, we have tables 아멘. Turned as well.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그래, 해석부터 해봐라. So you must first talk about the interpretation. 머리가 금인 것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입니다. It is talking about Babylon right now. 왕입니다. It is talking about you, King Nebuchadnezzar. 그리고 밑에는 은으로 된 나라, 이게 메데파산데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해요. 왕이 죽으면 이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and 왕의 나라를 먹어버려요. 이게 바로 메디아와 페르시아요. 그래? Oh, is that true?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노세나라요, 노세나라. Then next is the 노세나라가 헬라란 나라가 와서 또 이 세계를 점령해버려요. And they will control all nations. 두 다리 철의 나라, 로마요, 로마. 로마란 나라가 나타나서 또 세계를 먹어버려요. Rome appear and devour 그때에 all nations. 하늘에서 돌이 내려온 것은 and at the moment, the stone 이 모든 coming down from 인류 역사는 that means all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All history will end by Jesus' second coming. 아멘. 아멘.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가 후들후들 King Nebuchadnezzar he was shaking 가슴이 두근두근 and his heart was pounding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He knelt down before him and said what am I supposed to do from now on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시고 Starting from now you must obey God's words 예수 믿으세요 예수 You must believe in Jesus 뭘 믿으라고 What the should he believe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and Daniel was evangelizing 아멘. King Nebuchadnezzar Amen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은 기회 줬을 때 So for you as well 예수 믿으라고 전할지어다 You must preach God Hallelujah Preach about God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so King Nebuchadnezzar, 오늘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 그 몸을 절반으로 쪼갠다 이거야 Starting from now on, if the,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those who do not go to 다니엘의 church.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요 so King Nebuchadnezzar 가만 안다 이거야 and he said if you do not believe the God 아멘. that Daniel believes in I will not let you come up say men with your hands up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and there was a moment 덴마크, as such 스웨덴, 노르웨이, the Denmark, Sweden, Norway, Finland 핀란드 같은 나라는요. Those kind of countries. 이게 존 칼빈이가 제네바에 그 의회에 고문을 할 때는요. That when John Calvin 일반 was advisor 세상 사람들도 바깥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사람은 바로 벌금 때려버렸어. If unbelievers did not pray before their meal. 이 칼빈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요. They were fined a penalty. 그런데 그 다니엘이가 예언한 그대로 But as Daniel prophesied. 1.1획도 안 틀리고 이루어졌다 이거야. Without one single speck or jottle, 1.1획도 안 틀리고 or tittle missing, it all became true. 바벨론 시대는 가고 메데파다 시대가 왔고. That the time of Babylon passed. 메데파다 시대가 가고 헬라 시대가 왔고. And the Medo-Persian Empire passed. 헬라 시대가 and 가고 로마 시대가 왔고. And Greece was gone. 이제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뭐냐? 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We have one more thing. 이거 하나만 left. 남았다 이거야. The stone to come down.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재림. And what is that? That is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여러분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합될지어다. That you have unity. With Jesus the second coming. If you do not believe Jesus as such, I cannot call you a Christian. 가짜야, 가짜. You are a fake Christian. 예, 됐어요? Do you understand?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7장에 가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계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Now, this revelation was not 하나님이 through King 다니엘에게 직접 꿈을 꿨어요. But God gave this dream. 큰 바다에서 directly to Daniel in the 짐승이 big 네 마리 나왔어. Pool of water. 짐승이 몇 마리? There appear four beasts. 짐승이 네 마리가 나왔는데. There are four beasts. 자 보세요. 첫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래요? So the first 사자, beast 사자, was a lion. 사자, 사자. It was a lion. 뭐라고? So what was it? 첫 번째 짐승은 사자라고 사자. The first beast was a lion. 사자가 왔다 이거야 사자가. It was a lion. 아멘. See, men, if you understand this. 사자가 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And what was the second? 곰이 왔어 곰. There was a bear. 뭐가 왔어요? It was a bear. 이게 바다는 그때 바다는 페르시아 마늘 바다라 그러는 거야.
And we call the sea Persia. Persia. It is a Persian coast. 거기에서 coast 짐승이 튀어나오는데. Where there's a lot of oil produced. 그때는 전 세계 역사가 중앙아시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And at the moment, that beast came from that region because of everything. 세 번째 짐승은 And third, 표범이 나와서 표범. There was a leopard. 표범이 나왔는데 날개가 네 마리가 날개 네 개가 붙어서 날개. And it had four wings on it. 그다음에 다음 짐승 네 번째 짐승은 is, 이거는 짐승의 이름이 없어. It does not have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 It is dreadful and terrible. 이 짐승이 가면 먹고 부셔뜨리고 이 짐승을 이길 사람이 없어. It destroys. No one can win over this beast. 그때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and at the moment, a stone 그때 그 마지막 짐승의 뿌리 열 개가 있는데 but it has 10 이건 동상의 발가락 열 개하고 같은 and 거야. It's the same as the 10 toes on the statue. 이중 계시. It is a duplicate of each other. Do you understand 그런데 this? 그때에 뭔 일이 있느냐? And at the moment, what happens? 그때에는 돌이 내려온 게 아니라 a stone did not come down from the sky. 이제 계시가 직접 계시로 점점 더 확대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요. If you look in the Bible, even Genesis chapter 1 is a revelation about God's salvation plan. Even chapter 2, chapter 3.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But the width of this revelation becomes wider and wider. Do you understand this? And at the time of Daniel, 열어놔버렸어. God opens this up. 그러니까 직접 돌이 내려오는 걸로 말하지 않고 so God does not say this in the metaphor of the stone. But it says, at the moment, God will make 뭘 세워요? One kingdom.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 And that kingdom shall never fail.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so last, 새 예루살렘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 이거. This end this world will end in New Jerusalem. 제껴도, so whether you flip through the Bible or tear through the Bible. 장별로 다 해석해도 though you interpret the 결국은 Bible, 내용은 하나요. Alas, there's only 다 one 예수 얘기고. It is all talking about 예수 중에서도 Jesus. 일곱 가지를 연합하라. And even among Jesus says you have the seven unities.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머리는 so let's follow after. 금이요. The head was made of gold. 바벨론이요. It is the Babylon Empire. 느부갓네살이요. It is talking about kingdom of Nebuchadnezzar. 사자요. It is a big. 예, 됐어요? It 다시요. is a beast. 가슴은 the lion. 은이요. The chest is made of silver. 메데파사요. It is talking about Medo-Persia. 다시요. 이거 고레스요. King Cyrus. 이거는 이제 짐승으로 말하면 곰이요. And in the beast sense, it 예, 통일됐어요? is the bear. Now we see this unison. 같은 계시가 두 가지로 내려온 거예요. The same kind of revelation came down in two ways. 노시요. The stomach 표범이요. was made of bronze. 헬라요. It is a leopard. 알렉산더요. The Greek Empire of Alexander. 아멘. 아멘. 다 이제 마지막 철 다섯 다리는 And the two legs were made of steel. 다시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It is a big and scary beast. 뿔은 and it has 열 개요. Ten horns. 발가락도 and even 열 개요. in the statue, it has ten 그때 toes.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And at the moment, God will make 그 one kingdom.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 And that kingdom established will 그 never fail. 그 권세는 바로 성도에게로 돌아가리라. And its sovereignty will return back.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다니엘이가 꿈을 꿨는데 짐승 네 마리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beasts, 안 돼가지고 마음에 아주 근심이 가득 찼다 so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moment, 이 해석을 직접 해석해 주신 거야.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 짐승은 내 뭐라고? 왕이라 왕 왕. 내 왕이라 kings. 이거야. 내 왕이라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돼. 일어난다 이거요. 자, 그다음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짐승이 네 마리 나타나는 것은 내 왕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이거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될 것은 뭐냐? 다 성공해야 되지만 먼저 yes, 순서대로 예수 믿는 걸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돼 있어. Else,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확실해요? Do you really understand this? 아멘이십니까? Is this a amen?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땅에서 짐승 네 마리가 나왔어. There were four beasts that appeared. 이 짐승은 내 왕이다 이거 내 왕. And these four beasts are four kings. 일어난다, that they will happen according to its order. 헬라, Babylon, Medo Persia, Greece, Rome. 나타난다, that these kingdoms shall appear.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And at the moment, God from 한 heaven 나라를 세울 것이니 will establish one kingdom. 아멘. 아멘. 18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짐승 네 마리가 나타난 후에 하늘의 하나님이 돌이 내려온다는 것을 이제는 직접 설명한 거야.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한데 kingdom, 이 권세가 누구한테로 돌아가냐 성도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은요 알렉산더보다가 100배 더 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보다가 1000배 더 난 사람들이요. 한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이 황제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 있어? 지옥. Who took control of everything? Where are they right now? 어디가 있다고? They're at hell. 지옥. They're at hell. 그러나 이제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But now all the sovereignty is upon you. 교회의 능력이 이렇게 센 거예요. And that is how big the power of the church is.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가 온다 이거야. So that is how you're going to have final victory. 새 예루살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That you're going to be. 여러분들이 다 왕이요. 왕. Prophets like a king and you.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야. That you're all going to be appointed as king and a prophet. 최후의 권세는 성도에게 돌아간다 이거야. That the final sovereignty returns back to you. 여러분은 다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요. That you're all kings of the new Messiah's kingdom.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That you're all prophets. 신나 신나. High priest just like a king.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은 본전 빠지는. 거야. And even just by listening to this, all problems are solved. All the purpose is each one another. 당신은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You are king of Messiah's kingdom. 또 앞뒤로 해봐요. 당신은 메시아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You are high priest in Messiah's kingdom. 주목 다치세요. As all the purpose is each one another. 당신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You are a prophet of this time. 아멘. 아멘. 목사들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고 It's not only the pastors, 예수 믿으면 priests.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 이거야. But if you believe in Jesus, God's three roles are going to enter inside of you. Do you understand?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또.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또.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또.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또.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또 끝까지 전쟁 생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귀를 쫑긋 해야 돼. And now you must open up your ears. 그냥 들으면 이게 못 알아들어. If you just listen.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한테 You can understand. 귀 있는 자는 들어라. And it says in Revelations, if you have ears, listen. 여러분 지금 육신의 귀는 있어 없어? Right now, do you have physical ears?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Yes, everyone has ears.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But you must have an ear that you can listen to God's words.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So those who have ears, listen.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요 구장의 해석을 잘 들어야 돼. So if you have ears, you must properly 믿습니까? listen to the interpretation.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So the book of Daniel is comprised of three pillars. 동상의 기둥. Number one. 짐승의 기둥. The pillar of the statue. 그 다음에 구장이 70일의 기둥이야. And then the pillar of the seven weeks. 이 다니엘이가 이제 동상의 계시를 받고. 70 weeks. And now Daniel.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받았어. After having this. 아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Revelation of the statue. 마지막으로 돌이 내려와서 세상을 끝내는구나. He realized how the world is going to go. 그다음에 짐승의 계시를 다니엘이 직접 받은 거야. And he received directly. 사자요, 곰이요, 그다음 표범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 하하. The revelation of the beast. 하하. Of the fourth beast. 나라가. And he said, "Aha." 이렇게 하여 끝나는구나. This is how all the kingdoms shall end.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이가 그 유명한 21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Daniel started his very famous 21 days fasting. 동상의 기둥과 짐승의 기둥에는 Why? Because 이스라엘 백성 얘기는 없는 거야. Of the two pillars. 그러니까 그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야. It did not talk about his own 그러니까 country.
아니 세상 나라가 뭐 바벨론이 오고 뭐 메데파사가 오고 헬라가 오고 말든지 자기 나라 얘기는 이 계시에 없는 whether 거예요. That happens or not, it's not 두 기둥 속에 동상의 country, 기둥 짐승 기둥이 없는 거야. Inside of these two pillars. 그래서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어. And that is why Daniel took God started to rebel against. And he started to whine against God.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He started to fast towards God. 금식의 제목은 뭔지 알아요? It was the topic of his fasting. He said, Lord. 주님. Lord. 누가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어요. I don't need such information. 성경에는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Well, that's not actually. 아니 뭐 바벨론이 오든 메데파사가 오든 망하든 왕들이 제국이 망하든 그거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거야. Whether these empires fail or not, that is not up to my consideration. 누가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냐 이거야. I don't need.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세요. This kind of information, I only want to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to my country. 그때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유대 나라 말이야. And this Jewish state was captive to Babylon.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걸 보여달라고. Israel, what is going to happen to us? 그래서 21일 금식이 시작이 된 거야. That is why he started his 21 days of fasting. 금식이 끝나는 바로 그때에 가브리엘 end, 천사가 폴폴폴폴 날라와서 다니엘한테 인사를 하는데 Angel Gabriel flew to him and said, 폴폴폴폴 날라오더니 flew down to him.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다니엘아, Gabriel, he greeted Daniel and said, 너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가 Daniel, 하늘에 닿았다. Your prayer that you continue for 21 아멘. days it reached to heaven. 하늘의 하나님이 들었다. The God of heaven listened to your 그래서 prayer.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so God let 너의 me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거야. Deliver his response to you.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그래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that, 너가 21일 금식한 것은 바로 너의 민족 유다 민족 이 유다 민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게 기도 제목인데 이걸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거요. That was your prayer request, and now 아멘. I have your answer. 여러분은 21일 금식 안 해도 so now, even though 공짜로 you don't pay,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For 21 days, you can know this even 하나님께 for 영광의 free. 박수.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 so Angel Gabriel said, 거야. 너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 Right now you're taken captive to Babylon.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but if you live as 어떤 such,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난다. There will come 선한 one 왕. kind king. 무슨 왕이요? There will come one kind king. 이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야. He will appear. 선한 왕이 이방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나서 and he is a Gentile king.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And he will say,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스라엘. Who are these people? 이거는 옆에 나라 있는 그 주먹만한 조그만 이스라엘 유다 나라인데. Oh, they're Israelites from a very small country. 앞에 왕들이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아온 놈들이라고. But all the other older kings called them as captives. 그때 그 선한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And at the moment, 그러면 the king 안 되지. Will say, that is unacceptable. 민족 자결주의지. They must have national self-determination. 어? 우드로 윌슨처럼 Just like Woodrow 모든 Wilson's 민족은 proclaimed. 스스로 살 권리가 있지. That all countries have a right to live on their own. 민족 자결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And that is where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rooted in. This is not a fact, but I just made it up.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따사, so that 돌아가라. You must go back to your own country. 자기 나라고 자기들끼리 살아야지. 왜? You must live on your own. 붙잡아서 종살이 시키냐 Why 이거야. Should you be taken captive to our country? 나타난다, that such kind king will appear. Amen. Amen. 그 선한 왕이 나타날 때부터 starting from the appearance of the 너희 king, 나라는 동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요. 짐승으로 보여준 게 아니요. It is not made of, not shown by beast or statue. 숫자로 보여준 거 숫자로 it 숫자로. It is shown as numerals, as numbers. 이게 완벽 계시요, 완벽 계시. This is a complete 믿습니까? revelation. 선한 왕이 나타나서 돌아가라. 따라서 돌아가라. King, they say you can go back to your country. 돌아가라는 왕이 나타날 때부터 starting from the appearance of the kind king, 너의 나라는 전체 이 지상에 있을 시간이 뭐냐? Nation, 70일에 몇 일에요? Your time to dwell on this earth. 70일에로 하나님이 끝내기로 작정했다 이거. That is the time that God has set. 70일에가 되면 뭐냐? And if you reach the 70 weeks, 동상으로는 돌이 내려온다 이거. The stone will come down. 아멘. 아멘. 주님이 재림한다 이거. That Jesus is going to have a second coming. 70일에가 차면은 주님이 재림한다 이거. If we fulfill the 70 weeks, then Jesus is going to advent. And in the Hebrew terms, 한 일에가 7년이요, 7년. One week equals 7 years. 그 70일이면 77이 40 뭐요? So if you multiply 70 times 7, that is 490년이 되면. And if you reach 490 years, 되면, if you reach 490 years, 아멘. 아멘. 49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나타난다는 거야. New Jerusalem will appear. 세상이 끝난다는 거야. But all the nations will be put to an end. 할렐루야. 그런데 이 490년을 중간 중간을 잘라놨어요. 먼저 왕이 돌아가라부터 일곱 일에 일곱 일에면 77이 49년이요. 49년 만에
49 years.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한다는 거야. That you can recover the temple. 학계 시대에. That you so wanted at the time of Haggai. 아멘. 스룹바벨 시대에. At the time of Zerubbabel.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계시다. That is how accurate the Bible is.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는 날부터 So starting from the 희년 when the 50년 만에 너희들의 꿈에도 소원인 평양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평양을. That your only dream, 아멘이요. Your only wish 한국식으로 can. 말하면 예수 한국 뭐야? Devour Pyongyang. 복음 통일을 이룬다 이거야. 이룬다 이거야. In the context of Korea, you can have gospel unification of Jesus is Korea. 그래서 너희 나라가 고토로 돌아가서 so your nation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and you can recover your temple.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recover the temple. 거리의 해자를 이룬다 이거요. That you can dwell there. 그것이 몇 년 걸리냐? 49년이 걸린다 이거야. 일곱 미래가 쓴다 이거야. Because it's 알았죠? 7 weeks. 그러면 70일에 중에서 일곱 미래를 써먹었으니까 나머지는 뭐냐? 62일에가 남았죠. 62일에. 몇 일에요? They have 62 일에? more weeks left.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머리를 잘 써야 돼. Start from this point, you must be clever. 머리를 잘 써야 된단 말이야. You must think carefully. 그때에. And at the moment. 에? 62일에 후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Weeks, what will happen?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일어난다는. It will be the rejoicing.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뭐요? Of the Lord's advent.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It 뭐라고? Is his first coming. 초림. His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이거요. His birth in Bethlehem. 그러니까 다 주님의 재림으로 끝난다 이거요. That this all ends in Jesus' second coming. Even for the statue. 재림으로 끝난다 이거야. It ends as a second coming. 아멘. 그 다음에 짐승의 기둥 보여. 파란 거 보라. And the pillar of the beast. 다시 파란 거부터 보여줘봐. 파란 거 봤지? Now you see. 짐승 밑에 파란 거 있어 없어? The blue circle underneath the statue. 이 파란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세상의 마지막은 요 파란 거에 쓰인 요 성경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That is how the whole world ends. 이해가 됐어요? What is written inside the blue circle? 제일 오른쪽에 저기 봐요. And at most far right. 70에 숫자로 된 거. Talking about the 70 weeks. 파란 거 있어 없어? There's also blue circle underneath that. 요게 성경 구절이 요게 다 뭐냐면 요것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인데 That is how the world ends. 이것이 다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연합이요 재림의 연합. The unity of Jesus' second coming.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연합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야. And so you must closely grasp on Jesus' second. 앞에 두 기둥은 쉬워. 동상의 기둥하고 짐승의 기둥은요 쉬워요. 한번 들으면 금방 알아.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70일에 70일인데 이 70일에는 77이 49, 492가 말이야. It is if you 그런데 먼저 일곱 7. 이래를 써먹는다 이거야. 일곱 이래는 뭐냐? And first off, we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는 지금 현재 저 지어놓은 거 있잖아. 예루살렘에. Right 예루살렘 성전 그거란 말이야. 그것을 짓는데 49년이 걸린다 And 말이야. Recovering that temple, it took 49 그게 스룹바벨 시대 때 지은 거야. That is the time of Zerubbabel that they built this. 선지자 시대 때 지은 거야. At the time of Prophet Haggai. 아멘. 그러면 일곱 일에 써먹었어. 그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에 지나면 기쁘다 뭐요? And afterwards 70. 초림의 예수가 온다는 거야. 초림의 예수. It'll be Jesus' first coming. 아멘. 아멘. 어느 정도 다니엘서 9장에 눈을 뜬 목사님들까지도 총신 나온 목사님들까지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Even those who graduate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이야 초림. They're confused about that. This is talking about Jesus' first coming. 초림. It is talking about the first coming. 그러면 62일에 지나면 Then after 62 일에 더하기 weeks. 62일에 하면 몇 일이에요? 60몇일이에요 9일이죠. 9일이지. 그럼 70일에가 지나야 70일에가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 바로 한 일에가 어디로 갔느냐? 요한계시록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예수를 개떡같이 믿느냐?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땅에다 중심을 두고 예수를 믿는 거야. 땅에다 중심을 두고 우리는 땅에다 중심을 두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새 예루살렘에다 붙여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 믿습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그러면 69일에가 지나면 And afterwards, 일곱 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면 69일이잖아. 그때에 주님이 초림 육신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거야. And that is when Jesus is going to have his first coming in Bethlehem. 이거는 성경이요. 일자 미래도 안 틀리고 Without a single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At fault, at... 요거 정말은 조금 아는 목사님들은 에이 정강훈 저 틀렸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가 아닌데 나도 알아 pastors,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야 say, oh, pastor, 실제 정확한 날짜 계산은 뭐냐 주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reality, right 그게 문으로 들어갔지 문으로
that he enters through a door.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귀 타고 들어갔지. That he enters. 바로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시간도 주님은 안 어겨.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 62일에가 이루어지는 시간. That is the time when the 62 weeks are fulfilled. 돌아가라 하는 왕이 고레스. And that king who says he can go back, that is King Cyrus. 말한 데도 있지만은 사실 실제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It was King Cyrus, but in actual.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정말론 때문에 사기를 치고 이단들이 생기고 13만 4천 신천지 13만 4천 들어와 여기 들어와 13만 4천 된다. 다 종말론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기 안 당하게 돼 있어. 아멘. 아멘. 뭐 666 표를 뭐 이마에 붙은 거 나는 다 안다. 딱 보면 너 이마에 이미 666 붙었어. 붙어서 빨리 돈 가져와. 돈 가져와. 정말, 정말 기가 막혀 말이야. This is absurd.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so 예수님도 종말론을 말할 때는 마태복음 24, 25장에서 when he talks about the end times in Matthew 24, 25 다니엘이 말한 바. It is 누가 말한 바? Spoken through Daniel. 종말론은 다니엘서로 시작하라고 주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힌트를. God gives us a hint that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의 의미의 힌트는 뭐냐? 포괄적인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새 기둥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종말론의 종자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If you do not know all the three pillars of the kingdom, you must not even talk about the end times. That is God's hint. And Matthew 24:15. 뭘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은 창조주요 성경을 기록한 본체인데. Do you think that God is at fault? 예수님 뭘 부족해서 종말론을 알려면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를 보라 이 말이야 다니엘서를. No, God already showed this to Matthew 24:15. 여러분은 다니엘서가 뻥 뚫렸다 이거요. And that is why at this moment you are piercing through the canvas. Say men with their hands up.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럼 다시 물어볼게. So 자, let me ask you again. 70일인데 It is 70 weeks.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은 70일이에요. It is 70 weeks. 70, 40, that Israel will remain in this earth. 7일에는 뭐 안 돼서 먹었다고? In 7 weeks they already 성전 used it for 짓는데, 성전 짓는데. Recovering their temple. 아멘. 아멘. 그다음에 62일에가 지났어. 60일에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And afterwards 62 weeks what comes? 구주오셨네. It is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It is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면 한 일에가 빠졌잖아. 한 일에. 72 weeks plus 7 weeks. It is 69 weeks. 7년이잖아, 7년. And one week is left. Where 7년이 is that? 어디로 도망갔다고? Where did they move to? 요한계시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The one final week moved to the book of Revelation. If you just know this, 일단은 이단한테는 안 걸려요. The first off, you will never be caught by your heresy. 이것만 알면 종말론한테 사기 안 당하는 거야. If you just know this fact, you will never be scammed.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so 다니엘서의 70일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생겼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두 손 높이 들어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성경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opening up the Bible to 절대로 us. 종말론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게 하여 We will never be scammed by end times theory. 나는 주님의 재림과 연합하겠습니다. I will have unity with your second coming.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I will wait for your second coming. 주여 성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자,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능력을 체험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아픈 육체를 고쳐주세요. 육신으로 주님이 땅 계실 때 병든 자를 싹 고쳐주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암병도 떨어지게 하시고 각종 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전 세계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